여백에서도 갑질 논란 많을 것 같아요. 아, 저는 이제 사실 기본적으로 가장 이제 저희한테 흔하게 겪을 수 있는 것들은 이제 기획사와의 관계에서 기획사가 네. 갑질하는 경우가 사실 많이 있죠.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인가요? 여자 가수기 때문에 뭐 이성을 좀 알아야 된다면서 뭐 그 진짜 야한 동영상 이런 거 보라고 숙제로 이렇게 보내주신 일도 있었고, 예. 소송을 걸고 이러면 사실 제 이미지가 나빠지기 때문에 네. 그때는 소송으로 이제 맞닥뜨릴 수 없었고. 연예인이 많이 이제 유명해지거나 인지도가 생기거나 인기가 생겼을 때는 좀 관계가 달라질 수 있지만 연습생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통제가 되고 뭐 핸드폰 문자를 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아직까지도 갑의 위치에 있는 건 여전합니다. 거의 사생활을 당연히 모든 기획사가 그런 건 아니지만 네네. 일부 기획사는 여전히 그런 일들이 뭐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유명 연예 기획사가 이 톱스타 전지현 씨의 휴대전화를 불법 복제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전지현 씨의 휴대전화를 복제해 전 씨의 사생활을 몰래 관리해왔다는 혐의가 포착됐기 때문입니다. 한때는 뭐 노예계하고 이런 거 있지 않았어요? 예전에 이제 기간이 정해지지 않았을 때 뭔가 아이돌로 데뷔를 할 때 뭐 10년, 15년, 20년 계약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러면 군대 갔다 와서 또 10년 동안 또 해야 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있다 보니 이건 지나친 노예 계약이다라고 해서 이걸 공정거래관리위원회에서 이제 표준 계약서를 만들었죠. 그래서 이제 7년 계약서가 탄생을 한 거고 그러다 보니까 요즘 아이돌의 7년 해체가 그 계약이 끝나는 시기에 당연히 재계약을 안 하겠죠. 샵은 어떤 케이스였어요? 샵은 이상민 씨가 만든 케이스죠. 아니, 연습생이 있었어요? 저요? 네, 연습생이 저도 있었죠.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제 가수의 어떤 활동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1년 정도를 계속 연습생 시절을 몇 살 때부터 하셨어요? 제가 17살 때부터 네, 연습생 1년 정도를 하고 18에 데뷔를 했거든요. 네. 저희 시절에는 사실 연습생 문화가 많이는 없었어요. 저희 시절. 네. 옛날 시절. 저희 시절. 앞에 올려주세요. 아, 이게 안 해보려고. 저희 시절 이런 얘기하면 이제 방송국에서도 어떤 논란이 있지 않았어요? 드라마 같은 거 하면서 혹시 겪지 않으셨을까 생각되는데. 드라마는 그냥 이제 당연시 생각을 하게 되죠. 맞아요. 그러니까 뭐 이런. 회가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예를 들면 뭐 16부작이다.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데, 갑자기 방송, 이게 드라마가 잘 되면 갑자기 20부작으로 확 늘려버려요. 그러면 출연자들 입장에서는 자기가 만약에 스케줄이 만약에 연결돼서 있다거나 이러면 굉장히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육대를 네. 끊을 수가 없죠. 사실 이제 정말 너무 많은 아이돌이 다 모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런 스케줄을 맞췄지 할 정도로 모이고 게다가 이 녹화 시간도 굉장히 길어요. 저 그거 정말 궁금해요. 어떻게 그렇게 다 스케줄을 맞췄어요? 그게 갑일 거죠. 어떻게 맞추겠어요? 그 많은 기획사에 그 많은 인원을 어떻게 맞추고 너네가 이제 맞출 수 없으면 그래 알았다라고 해도 얼마나 무섭겠어요. 뭐 정확히 너네가 안 나오면 앞으로 뭐 7개월 동안 출연을 못할 것이야 라고 얘기는 하지 않겠죠. 근데 아쉽다 어쩔 수 없네 라고 말하는 거 얼마나 약간 아 우리 나갈게요 라고 얘기를 하겠죠.